안녕하세요. 기계공학과를 전공하고 현재 건물관리업에 종사하는 직장인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한 계기는 현 직장에서 업무 역량을 더욱 키우기 위해 취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공부 기간은 필기는 약 5주, 실기는 약 6주 정도 공부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자격증을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로는 배우락 허파뇨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학습 순서를 통해 효율적으로 공부하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던 점입니다. 직장인이기 때문에 학원 통학 시간, 독학 시 투자해야 하는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인터넷 강의가 가장 효율이 좋다고 생각하여 배우락 인강을 선택했습니다. 단위가 헷갈려서 어려웠던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책의 풀이를 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 인터넷 강의 등을 여러 군데 찾아보았지만 수험생분들은 저처럼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나의 강의실 교수님께 질문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께서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주시고 책의 풀이보다 더 자세하게 쉽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적극 추천합니다. 시험 전날에는 평소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문제들을 따로 체크해 두고 한 번씩 풀어보면서 공부를 마무리했습니다. 시험 당일에는 아침 일찍 시험이었기 때문에 따로 문제를 보지 않고 컨디션 조절에만 집중했습니다. 평일에는 3, 4시간, 주말에는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공부했습니다. 공부 방법은 필기, 실기 모두 동일하게 진행했습니다. 먼저 인터넷 강의를 보면서 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찝어주신 부분을 교재에 필기를 하며 암기를 했습니다. 그후 필기된 교재를 보며 공책에 그대로 옮겨 적으며 두 번째 암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 기출 문제를 풀며 이론 내용이 문제에 어떤 식으로 적용됐는지 세 번째 암기를 했습니다. 가스기사 자격증이 공부할 내용이 많이 어려운 자격증인 만큼 벼락치기로 공부하기보단 기간을 넉넉히 잡아 여유롭게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기는 필답형, 작업형 시험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필기 준비 기간보다 일주일 정도 더 길게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배우락 가스기사 수험생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